구두쇠 시아버지와 며느리.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. 구두쇠 집안의 며느리는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갔지요.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생선장수가 찾아왔어요. 생선 사세요. 고등어 자반, 꽁치 생선이 왔어요. 생선 사세요. 어머, 생선 장수가 왔나 보네. 구두쇠 집 며느리는 밖으로 나갔어요. 생선 장수 아저씨, 어디 그 생선 좀 구경합시다. 예예, 오늘 생선은 아주 싱싱하고 좋다우. 생선 장수가 지게에서 생선을 내리자 며느리는 생선을 주물럭거리기 시작했어요. 아, 그렇게 주물럭거리지만 말고 저녁에 찌개라도 끓여보시오. 생선이 좋아 보이기는 한데 오늘은 구경 잘했으니 다음에 오시면 꼭 사드리지요.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생선을 만진 비릿한 손을 그릇에 말끔히 씻고 그 물로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. 아버님, 찌개 맛 좀 보세요. 다른 때랑은 맛이 틀린 게 꼭 고기를 넣은 것처럼 맛이 좋구나. 우리 며느리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나 보군. 그래, 이 찌개를 어떻게 끓였느냐? 그러자 며느리는 생선 장수와 있었던 일을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.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요. 아버님, 생선이 들어가지 않아서 속상하신가요? 오, 아니다. 아니야. 그럼 왜 그러세요? 아가야, 너의 손을 찌개 그릇에 넣을 게 아니라 우리 집 우물에 씻어 넣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구나. 네? 아, 너의 비릿한 손을 우물에 씻었으면 1년 내내 고깃찌개를 먹을 수 있지 않았겠냐? 아하! 구두쇠 시아버지의 말에 며느리는 깔깔 웃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.